매니저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형님들 할래. 이번 판에는 사일러스 정글입니다. 사일러스는 사실 챔피언은 엄청 좋은데 사일러스가 이게 3캠프를 하고 집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초반에 한번. 그래서 동선에 아무래도 제약이 약간 있다 보니까 정글로 쓰기에 그렇게까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 나머스 정글이 나왔기 때문에 사일러스 정글로 꿀빨기 딱 좋은 판이거든요. 심지어 클리스타 궁을 뺏어서 문도랑 계약한 다음에 문도를 나중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탄 문도를. 그래서 형님들 기분이 좋게 사일러스 정글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 라모스 멍청한 녀석은 제가 3캠프를 돌든 몇 캠프를 돌든 저 정글에 카드 돌 생각 꿈도 못 꾸고 저희 정글 두 개 바쁠 거거든요. 약간 거기까지 먹고 늑대까지 먹은 다음에 집에 갔다 올게요. 근데 이거 미드가 블라질의 제드구도인데 저도 어떤지 모르겠네. 탑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뽀삐대 문도면은 저 개인적으로 문도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매치업인데 지금 벌써 블라디가 사라져서 제 정글에 와드 박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빨리 지탱이 빨리 잡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드 주도권이 블라디가 먼저 라인 선푸시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바텀이 핵심일 것 같아요. 바텀이 알리스타 대 벤치 크래커 구도다 보니까 저런 서포터들을 나와버리면은 그라인을 파주게 되면 이제 한번 딱 균형을 무너뜨려주면 게임이 쉽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보니까 블라디가 아까 전에 제 칼날브리다 와드를 박은 것 같아요. 공선 안 보여줬기 때문에 블라디가 좀 혼내준 표 잠깐만 지금 혹시 내 레드다 박았었나 아까 전에 상대방 탑도 지금 한 마리에다 와드 박았거든요. 그때면은 내가 블라디를 한번 가주고 싶은데 길교환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가봐서 지금 못 가거든요. 발기 한번 쳐볼게요. 원래는 발기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제드가 길교환 세게 걸고 있으니까 요 사람 없거든? 이렇게 깝치죠? 되게 이제 뒤지고 싶으세요? 멍청한 꼬부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왜 이제 형님들 사일러스 했는지 아시겠죠? 사일러스는 참 뭔가 얼빵한 꼬부기는 참 꼬부기한테 칠 수가 없거든요. 멍청이로 만들어버리는 하필 이 타이밍에 제드가 딱 길교환 세게 걸어줘서 아주 다행이에요. 블라디가 원래 먼저 올 수 있어서 계속 맵으로 블라디의 위치를 체크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바텀 주도권도 없어서 바위 먹어서 생각 잘해야 돼요. 브릿지 크래프 올라오고 있거든요. 생각 잘해주면서 먹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깝치? 살짝 열받는데요. 이건 우리 할로만 하죠. 칼리스타부터 이렇게 된다고? 이건 좀 애반데? 우리가 알린데 왜 이렇게 됐지? 블라디도 초반에 약하거든? 뭔가 계산이 미스가 돼버렸는데 왜냐면 브릿지 그랩도 빠져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제 생각에 제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다시 정글리가 돌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포커싱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칼리가 좀 세긴 센데 초반에 마모스랑 브릿지를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았거든요. 딜러가 없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바텀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는 건 아니고 명확한 진실을 밝히긴 했잖아요. 근데 뭐 이미 사일러스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게 풀린 거라서 이미 뭐 완괴할 수 있거든요. 사일러스도 완괴챔이라서 이 정도면 뭐 이미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이미 라마스도 한번 죽여버려서 군복비 있는 데다가 레벨도 5레벨이기 때문에 킬을 누가 먹었지 아까? 할리가 먹었네. 약간 불안한데 불치한테 왠지 혼날 것 같거든.
그냥 계속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조금 초반에 불리하기가도 내가 사일러스라서 충분히 괜찮거든요. 난 기다렸다 신발까지 사갈게요. 제 생각에는 바텀을 좀 한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브리츠 크랭크랑 카리스타가 잘난 척하면서 바이게를 먼저 봐주러 오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실용적인 타이밍에 갱킹을 가서 바텀에게 여섯 한번 먹여줄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형님들 됐다 이거 지금 같이 죽으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아주 좋은데? 잠깐만 쟤도 뭐야 역시 부프된 제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다렸다 꼬부기를 죽여 꼬부기 레드 먹으러 올 거거든요? 어, 뻔하죠? 이런 식으로 꼬부기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청한 꼬부기 여기도 뻔한 걸어오는 게 너무 뻔하게 걸거든요. 이게 정글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안정 불감증에 걸리는데 그런 총을 놓치질 않기 때문에 형님들 그 다음에 레드를 먹으라고 싶은데 상태가 블리치가 안 보여서 약간 좀 안 가고 못 가고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레드 그냥 줄게요. 이거는 약간 위험해요. 블리츠가 이제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 빨리 먹어주고 동네벨 찍은 다음에 바텀 걘 가주고 싶은데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 총머리도 키가 돼 있을 것 같고 동성낭비 하는 것보다 빨리 여기서 이거 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성낭비 정도는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얼씬얼씬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사일러스가 이 정도로 풀리면은 진짜 개꿀인 거거든요. 무한하게 가도 개사기인데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꿀빨이 아주 좋은 판입니다. 바텀이 지금 제일 불안해요. 뭐 솔트 따인 것도 뭐 문도니까 그것도 치고 괜찮은데 일단 지금 성장 타이밍이거든요. 저희 편 라인도 최대한 살이라고 하고 정말 먹었을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부터 패핑 찍었잖아. 그래서 형들 저거 갈 줄 알았거든요. 아리스탄 형님들 막 부담 좀 뒤지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남아서 정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피가 와도 또 박혔거든? 좀 상대편 탑도 안 보이고 호피가 봐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정글 먹을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죽어버리면은 그것도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걸 생각해주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집에 갔다가 루메아리 뽑아오면은 천천히 다 풀어주면 돼요. 루멘의 메라가 나오고서부터 사일러스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챔피언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저편에 바텀이 화를 참지 못했는지 알리스타 형님이 또다시 흥분을 하셔서 머리가 깨져버리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저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알리스타 같은 형님들은 몇 번 꼬라박다가 몇 번 망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멘탈 나가서 더 끝내버리더라고요. 참 어쩔 수가 없어. 바텀 완전 그냥 망했네. 봐주고 있다고 일단 핑 찍어주고요. 형님들 이게 사일러스의 사기성이에요. 라머스 같은 멍청한 녀석들의 궁극기는 뺏어가지고 그 순간 그냥 멍청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아예 밀어야 돼요. 대사기란 말이야. 라머스 궁 뺏으니까 방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폭딜 내버리잖아요. 이거 최고까지 한 칸 할까? 빼야 돼요. 블리치 안 보이고 이젠 괜찮네. 그 다음에 문도 박사가 어떻게 되고 있지? 문도 박사 약간 불리한데 아프지 이 자식아.
나와서 까불면은 쳐 맞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알리스타 지금 다섯 버렸는데 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살을 동대방에다가 지금 훅 뿌리려고 하시는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저 일단 칼라브리 먹을게요. 아 근데 이 칼리스타 너무 잘 크면은 좀 힘든데. 암마스 궁도 AP 계수 있는데다가 그게 사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AP랑 암마스 그게 꿀잼이잖아요. 아 내가 바텀 가줘야겠다. 얘네들 내가 안 가주면은 계속 라인 안 서가지고 게임 터트릴 것 같거든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거 지금 좆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봐주면. 너 끌려간다 피해라. 와드다 다 치워줄게요. 이 망한 라인 풀어주다 보면은 계속 말리는데 바텀을 버릴 순 없어서 힐링 죽어서 봐봐. 왜서 나갔어. 이래서 지금 이득 좀 보고 있는데? 대접도 돼. 형 뭐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이게 저 형님 역시 나가버리신 것 같아요. 아 얘 롤이 나 이런 게 짜증나요. 왜 이렇게 난 똥 싸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똥 싸면 저렇게 멘탈 나가가지고 기괴한 행동을 하시는 형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진짜 형님들 짜증나 지지겠다고요. 한두 번 겪어야지. 저런 형님들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씀 저런 형님이 어떻게 생긴 형님인지 뭐 얼굴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망해도 자리만 지키면 캐리가 되는.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상대도 자꾸 키워줘가지고. 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아 그럼 이렇게 제드가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게임이 더 커진다고요. 어떻게 이거리나 돌아야죠. 할 수 있는 거 없죠. 저 버스 핑 막 맵이 미친 듯이 찍히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메타 나갔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이제 싸움이 번지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타워 줘야겠다. 나 빼고는 지금 다 꾸대기 상태네.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실을 본 자는 역겹네.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동쪽에서 싸워도 되거든요? 공싸움 하자고 하자. 그냥 욕먹고 있거든요? 알리야, 너 지금 뒤에서 살릴 게 아니고 방금 쳤어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리야, 이럴 때 들어가 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지금 제가 계속 선두에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걸어야 되는 건데. 던졌네. 아 씨. 써낸 차일 때나 있고 멘탈이 나간 게 문제라서. 칼리 6킬이면 이거 칼리를 지켜주기 상대편이 좋은 조합이라 또 알리 라모스도 옆에서 그냥 도발 셔틀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뭐 좀 칼리가 한두 번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거든요. 알리가 꿈깡을 기가 막히게 해서 칼리 한 번에 죽으면 사실 되긴 해요. 근데 알리는 이거 못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쳐야 되는 건데 어차피 수발이 안 됐네. 한 번 저 말고 한 번 안 됐네요. 아 케이트님 왜 저래 진짜.
알리가 환하게 한 것 같다 보니까. 치는 제가 먹어야 돼요. 나이스 샷. 인도 형 잘 버텼다. 어 형 죽나? 어 잘 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치겠네. 아 씨. 나 우리 나만 먹어도 근데 우리 조합 괜찮거든요. 좀 더 해보지. 우리 타워 일단 밀게요. 제드가 칼리 일단 1대1로 못 이기네. 칼리는 알리가 꿍꿍 한번 잘해주면 더 바로 자를 수 있어서 라인 한 줄 더 밀어야 돼요. 솔직히 뭐 괜찮거든요 진짜. 어쨌든 형님들 사일러스 정글에 지금 사기성이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죠. 칼리스타 한번 잡으면 게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또 블라디가 문제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하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조회편이 자멸해버린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칼리만 잘 노려서 잡으면 이긴다. 그 점만 명심해 형들. 보니까 문도바사 꽤 단단해. 꽤 잘 버텨줘. 아 아깝다. 저런 거 약간 반응해서 꿍깡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리가 뭐만 하면 문표 빙 찍히는 거 보니까 케이트는 알리한테 지금 개빡친 것 같아요. 나비 일로 와봐. 일로 들어와봐. 여기서 낚으면 될 것 같아. 한타 해 씨. 케이트는 와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거 그거 맞아 형? 인도 형? 그건 좀 에바였던 것 같아요. 국대 넣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왜 제대 어디 갔어? 나한테 안 될 텐데. 나한테 안 되는데 이 녀석아. 다 잡았다. 나이스. 그렇지. 봤죠 형님들. 방금 전에 저의 진짜 방금 전에 그냥 해킬했잖아요. 이게 진짜 사일러스의 사기성이라고. 이게 있다고 바쁘더라. 사일러스 성과 뽑았으면은 후반 강되기 때문에 뭐 멀빵하게 멘탈에 나가 던져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키트린도 방금 전에 키가 좀 됐나? 킬타를 못 치셨네. 히트린 킬타 좀 차라리 기분이 풀려서 던지려던 걸 열심히 하실 텐데. 이게 사실 케이트린 같은 형님들이 킬타를 좀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님들은 그냥 한순간에 풀려요. 바로 열심히 하거든요. 왜 자꾸 이게 망치는 서렌트가 누구예요? 멀빵한 서렌트 무시해야 됩니다. 존야 나오나? 군대까지 먹고 갈게요. 아, 네, 그치. 칼리스타가 치감칼이 나와버렸네. 저건 좀 짜증나는데. 아, 너무 잘 크다 보니까 원딜이 템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칼리스타 치감칼은 좀 진짜 좀 에반데. 무한의 허리킨까지 나온 상태에서 치감칼이 나온 거라서. 우리 제드도 그리고 이제 블라디한테 상당 밀리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궁을 진작에 쓰시지. 다 죽었네 또. 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진짜 라이너도 지금 KB가 아니 어떻게 막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부조장님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일러스라고 있다 싶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형님들 한 번에 역전시켜요. 게임 혼자 하고 있죠. 이미 존야까지 뽑아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저런 게 먹거든요. 아주 역겨운 녀석이기 때문에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희망을 얻었을 거야 우리 편도. 좋았다. 이때면 이제 슬슬 칼리스타가 멘탈이 나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정글 차이 때문에 훌륭합니다. 와, 이제 잠깐만요. 템을 여기서 무렐로 노미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블라디랑 칼리스타 같은 애들 다 치감이 필요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일단 무렐로 노미콘 가지고 어쨌든 바로는 먹으면서 지금 글로벌 걸도 넣어줘가지고 문도 박사도 성장 좀 되면서 쟤들까지 정답이 크거든요. 경험치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다 따라 잡았어요. 칼리스타가 두 번 죽어줘서 저렇게 부들대면서 미드에 모이는 것부터가 이미 멘탈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불리한 팀들은 저렇게 미드 모여를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메텍 터져버린 거거든. 저희 역경은 사이버스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아, 서렌트표 너무 심하게 자꾸 날리네. 뒤지세요, 저. 이렇게 나한테 끄지게 달라붙어. 이미 노래들은 더 이상 싹 칼리스타 혼자서 캐리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녀석들아. 이미 아까 전에 너무 세져버렸거든요. 그냥 아머스 궁 뺏는 거 진짜 개꿀이다. 아머스 궁 키면 개세지거든요? 형님들은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구대기 구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긴 진짜 플렉스 구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꾸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아이언이나 좋은 재수 자꾸 한다고 게임한다고 저에게 모독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궁금한 소리 하시는 형님들은 좀 부대게 만듭니다. 근데 문도가 칼리스타 상대로 좋네. 그게 아니고 칼리스타가 문도를 못 죽이네. 보니까 문도가 시간을 아주 잘 끌어줘요. 페이트리는 그냥 꽁지에 버려버려요. 왜 이렇게 기어나오는 거? 멘탈 나가는 것 같아요. 죽어라 이 녀석. 이런 걸 라버떼가리까지 죽여버립니다. 게임은 못 끝내겠네. 끝내나? 마나가 없어서 죽이는 게 없거든요. 나를 이렇게 옆에서 괜찮게 죽는 거야. 꽤 오래 되게 버티시네. 근데 상대편 나와서 끝낼 수 있을라나? 만화가 없네. 그래, 끝내자. 그래서 형님도 사이러스 정글이 굉장히 사기적이고 후반에도 중반부터 개사기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eep my composure. Oh, I need you closer.